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채널 반갑습니다. 건조와 박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주차장은 접주차인데 그건 저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주차율은 120%예요. 8세대 중에 주차 공간이 12대고요. 차가 없는 분들이 절반입니다. 한 가구가 차를 두 대로 연달아 댈 수 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도 가능하고 실입주금도 1,000만 원이에요. 자,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박가. 자, 오랜만에 소사 본동, 허이선 소세훈역, 역세권, 3룸 시추필라에 왔는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전실 전체가 골드 프레임과 트레저 무늬 타일이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앉아서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이렇게 시트까지 되어 있고요. 신발장도 꽤 칸수가 많아요. 위아래 10칸 정도 됩니다. 행인식으로 되어 있고. 단타도 올라왔기 때문에 외부 먼지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해주고 있고요. 주문까지 아주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이쪽이 바로 주방이고 안방 있거든요. 안방부터 살펴보시죠. 자, 안방 들어왔습니다. 3745, 3254가 나옵니다. 어우, 크네요. 생각보다 크고요. 안방은 환기창은 커튼을 치면 개방감 있게 좋게 해놨는데 이제 앞에 이제 살짝 빌라동이 보이는데 이 커튼이 사실 딥인데 이것까지 그냥 드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에어컨 옵션에 안쪽에 부부 욕실이 있는데 부부 욕실은 솔직히 좀 제가 들어가면 좁아 보일까봐 직접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냥 딱 세면하고 볼일만 보시면 된다라는 사이즈로 나옵니다. 샹드릴레 조명 같은 그런 느낌의 주방을 보시고 계신데요. 요게 좀 특이한 게 메인 욕실이 지금 요 안쪽에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방으로 따지면 이게 사실 안방 같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여기가 이제 3번 방이고 여기가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여기 앞에가 되게 독특하다. 네, 예쁘게 이제 라운드 형식으로 되어 있고 줄눈 시공은 이렇게 벽 아래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톤 자체가 테라조 무늬가 좀 어두운 톤으로 들어갔고요. 샤워기 수전,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거울형 수납장까지 아주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 욕실 앞에 이제 머리 같은 거 말리시라고 이렇게 따로 이 공간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구조를 사실상 흔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3번 방을 살펴볼 텐데 사이즈를 체크해 볼게요. 자, 사이즈 같은 경우는 2863x2754입니다.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세탁기 건조기는 이쪽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위로 올리면 이제 이쪽에도 보일러 수전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여기도 다 줄눈 시공이 되어 있고 개방감 좋게 창문도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까 메인 욕실도 줄눈 네. 되어 있더라고요. 예. 여기는 그래도 줄눈 시공이 다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현장의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담보 실입이 낮다. 그리고 디딤돌도 가능하다. 디딤돌이 되는 건 흔치 않은데. 만약 디딤돌로 진행을 한다면 실입주금은 좀 올라가요. 한 6천만 원? 근데 그 조건에 부합되면 이제 디딤돌은 2.7에서 2.9% 그 금리로 적용될 것 같고요. 만약에 디딤돌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일반 1금융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입주금은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이 없습니다. 2층밖에 안 남았고요. 여기가 이제 서인선 소세훈역이 역세권인데 한 정거장만 가시면 이제 소사대곡선 있죠? 소사역이 나오고요. 소사대곡선 같은 경우에는 6개 정거장이 모두 다 환승역에서 15개의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디든 뻗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빌트인 에어컨에 거실 폭은 3.7m에 쇼파열 처리는 웨인스코팅과 이 아톨은 타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조명등 보이면서 주방이 굉장히 넓은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현장 특색이 약간 이렇게 주방을 좀 넓게 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방이 많이 크네요. 좀 놀라셔가지고 좀 이렇게 네. 하신 건가요? 주방이 좀 많이 크네. 바까. 가스 시공되어 있고 환기창 조리 공간이 여유롭게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명등이 좀 이쁘긴 합니다. 네. 자,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2번 방 보여드릴게요. 2번 방 실제 사이즈는 3번 방 같은데 네. 한쪽 길이가 꽤 기네요. 2813이 나오고 2.5m 나와요. 이 정도 가격도 흔하진 않습니다. 입주금도 착하고 디딤돌도 가능하니까 이 현장이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꼭 확인하셔서 하마티비 대표로 연락 주시면 건조한 박가가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마티비의 박가였습니다. 바까바까